안녕하십니까 인기 게임의 미키 꽈라라라수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나무미키 몰라 나무미키 나무미키 음신서의 따까리 심재입니다. 아 텐션이 올라갔네. 아. 원래는 이렇게 안 했잖아. 아 예 신이 난다 흥이 난다 뭐 요 정도로만 했었잖아. 아. 너가 스스로 모니터를 해봤는데 뭔가 밋밋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. 아 굳이 내가 뭐 안 깝쳐도 되긴 하는데 이제 잘 해보려고. 아니 근데 내 채널에서는 안 깝치고 노멀한 얘기하다가 다른 채널 가니까 성병 걸린 얘기를. 인용이과 가면 네. 의사가 네. 똥꼬에 손가락 맞아, 쫙 맞아, 넣어요. 맞아. 전립선 건든다고. 맞아. 아~ 쫙 쪼여져요. 그럼 그거 검사 뭐가 안 네, 좋아 안 나, 아~ 뭐가 안 좋았나 보다. 아~ 그쪽에. 아, 아니 아니야. 아니면 뭐? 아 이거 뭐 수술했어요? 제가 옛날에 얘기해. 아, 이거는... 아 빨리 하세요. 그 오케이. 그 털을 뭐 벌레가 있더라고요 털에. 아. 야 좆됐다. 사명발이 같은 거. 그래서 근육업계 갔어요? 그게 언제지? 한 20년 전에? 네,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~ 썸네일 나왔다. 세면발이 개그맨. 아, 그거는 성병이 아니라 세면발이는 이제 그 약간 찜질방 가서도 걸릴 수도 있고. 무슨색이에요? 하얀색? 살색. 없나. 자, 근데 걸어가. 그 다리의 힘이 센 거예요. 없나. 근데 여기 딱 붙어 있. 그러니까 그럼 아프지. 긁으니까 떼져서. 몇 마리가?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. 근데? 네, 그러고 이제 이렇게 버렸죠.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있다가 근데 또 어디 있더라고요. 아이고. 또 주인 찾아오는 거.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진돗개처럼 뒤져보는 뒤져보는. 그래서 1차적인 민간요법이 민간요법이 있어? 털을 다 밀어라. 아 그 당시 20년 전에? 네. 편의점 가서 그 조그만한 일회용 면도기 밀었어요? 있잖아요. 밀었어요? 그걸 미는데 제가 약간 이 숱이 많아요. 내가 아, 근데 머리에 숱도 엄청 많아. 진짜 TMI다. 이런 거 많은 걸 알아야 돼. 숟가위가 따로 있더라고. 집에 숟가위가 따로 있어요. 아, 본인들 신났죠? 지금 썸네일 나왔으니까. 아, 제가 이게 또 직모예요. 아, 어머 어떡하지? 그러니까 이게 탁 하다가 날이 오히려 못 버티는 거예요. 너무 그래서 열 개 드릴을 사서 쫙 밀었어요. 그때 당시 뭐 아저씨 원빈처럼 이 머리를 미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내가 이제 미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. 아. 이거 병원을 가야겠다. 네. 근데 실비보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. 맞아. 그래서 실비보험의 명목이 세면발이. 엉덩이에 왜 손을 넣어요? 처음에 오줌도 검사하고 다른 성병이 있는지도 검사를 아. 하는 거죠. 네, 이게 있다 하니까.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아니 저한테 어디 살아요? 이래서 홍대 삽니다 이러니까.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의사 선생님 바로 알아요. 최근에 클럽 간 적 있냐고. 그래서 응? 최근에는 모르겠고 클럽 갔죠 그랬다. 뭐. 그래서 워낙 지저분하니까 아 이거는 자중해라. 아 이거는 뤄 쑤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별거는 없었고. 아 네. 네 이게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여기로 쑤시는 거지. 근데 여러 그 강력한 거를 왜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. 아 그건 얼떨결에 나온 거지. 내가 뭐 그걸 의도해서 말한 건 아니지. 그러니까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뭘 한 건 없는데 이게 하다 보니 아 그래 한번 해주자. 아 그리고 그 정민혁 그분이 우리 채널에서 워낙 강경 반응을 많이 해가지고 아. 나무미키 흥신소에 와서 제 남편을 청부살해해주세요라고 이제 강경 발언을 하니까 그렇지. 나도 이제 뭐 원나잇 정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면발이가 나오고 세면발이까지 갔지. 아. 영원이는 내 유튜브는 안 보시지? 아 우리 엄마는 막 건강 김창옥 교수님 아. 막 친구분들이 보고 어? 너네 아들 뭐 세면발이 걸렸다거든데 아. 피곤했지. 만약에 이제 이게 여자친구랑 대판 싸운다 아니면 그래 오빠도 뭐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뭐 조회수 또 1,000만도 안 나와가지고 폭망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얘기해서 뭐 100만뷰라도 혹시 터지면은 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. 어떡해요? 괜찮겠어요? 아이고. 이 토크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 돼요?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. 내가 봤을 때는 야 나한테 토크가 밀릴까봐 선택을 했네. 아. 제 채널에서는 이제 제가 99%를 얘기하고 이제 거의 1% 정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극단의 선택을 했어. 그러니까 야, 이거 세면발이 정도는 터트려 줘야 된다. 팩트 체크를 할 것 같은데 진짜 걸렸었냐? 웃기려고 과장을 한 거냐? 내가 느끼기에 그때는 이제 찜질방에 가서 걸렸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. 아무튼 그때 왜 걸린지 이유는 안 나왔어. 근데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찜질방에서 걸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이리저리 왜 걸리는 경로를 한번 찾아봤는데 찜질방이 많더라고. 그래서 일단은 나는
대외적으로는 찜질방 가서 걸렸다고 말할 거예요. 이게 뭐 굳이 너무 이게 더러운 거니까. 이게 뭘. 아니 뭐 옛날에 왕들도 임질인가 이런 거 걸려서 돌아가신 왕들도 꽤 많으셔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냐, 얘기를 안 하냐, 그 뭔가 차이. 뭔가 세면발이는 약간 좀. 없는 사람이 걸리는 병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양세발이, 그러니까 가금발이, 바리바리 느낌이. 그럼 너 신흥발이로 가는 건 어때? 뭐 터지면은 뭐 닉네임을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건 상관없어. 여행 갈 때 이제 세면도구, 세면발이 두 개만 챙기면 뭐 여행이 끝나는 거지 뭐. 아무튼 그런 강경 발언이 있으면 여기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딴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서운하진 않는데. 아 근데 이게 막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 세면발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흐름상 그렇게 간 거지. 어, 너가 이제 비뇨기과 가서 의사가 이제 이거를 손을 이제 넣었다. 전립선 검사 때문에. 어,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또 토크가 이제 사람을 궁지에 모는 토크를 하잖아. 그러니까. 어?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왜 검사를 하죠? 됐고.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오케이.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비뇨기과 의사가 집어넣고 전립선을 검사를 할 거 아니냐. 뭐 때문에 검사를 했냐. 하니까 이제 너가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된 거죠. 아, 그렇지. 압수수색 토크에 또 당했지 뭐. 자,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제주도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원주택에 가구를 다 배치를 해놔도 이제 집을 뺄 때가 또 문제란 말이지. 그래서 웬만한 거는 지금 캠핑 용품으로 내가 다 시켜놨어요. 아, 좋다, 좋다. 아, 쿠팡으로. 이제 나머지는 당근을 너가 잘하니까. 아, 당근맨이지. 어. 당근으로 양말 한 번밖에 안 신었다 그래서 버버리 패딩은 상암동 DMC에서 그럼. 당근으로 사고 이 프라다 가방 광화문 쪽에 당근으로. 와. 나는 이 명품 매장 가는 게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세팅해서 보고 내가 어울린다 싶으면 바로 거기서 당근을 검색해서 글로 쏘지. 내가 알기로는 또 성인용품도 당근으로. 아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세면발이가 걸렸네. 아. 야 당근에 그런 게 나와? 성인용품도 나와? 성인용품도 나오고. 와 없는 게 없지. 집, 차, 설거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. 아 바퀴벌레 그거... 잡아주세요. 나 바퀴벌레 안 무서워하거든. 나는 모기 잡잖아. 모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안 해. 나는 무조건 생포를 해. 그 다음에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다리 날개를 다 지지고 능지처참 시키듯이 막 고문을 하는 거구나. 이게 바퀴벌레도 이제 그냥 화형을 시켜버리지. 근데 내가 볼 때 니는 이제 뭐 설거지 해주세요 잡아주세요 했을 때 뭐 니가 갔을 때 더 놀래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까도 뭐 너가 저기 소파를 하나. 아 소파 베드 그 이제 10만원. 와. 10만원에 일단 직거래하면 될 것 같아. 밥을 먹고 당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뭘 먹어야 되지 근데. 자 우리는 막창 국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필라테스 PT?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너는 아 저기에 필라테스 강사가 하나 있겠다 이 생각을. 아 그렇지. 무조건 계시지. 고향녀. 창도롬 국밥은 뭔 차이? 막창. 제주 막창. 아 온 김에 창도롬 한번 먹어볼까? 네. 혹시 오실래요? 네. 네 맛있어요. 수육도 먹어볼래? 먹어볼까? 어. 이건 뭡니까? 간이네. 간, 아, 네네. 간 맞네. 간 때문이.
서비스예요. 야. 와. 아, 참외가 어디에 좋은지 모르지. 뭐 과일은 단 어디 안 좋겠나? 세면발이에 그렇게 좋대. 아. 그래서 일이 약 이상한 게 있는 거구나.